네, 올해 추위와 또 눈이 이제 예측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수시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실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상에 보시면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 온도 위를 지나가면서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내륙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잘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85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고도 약 1.5km 상공에 지금 기압계를 보시면은 영하 10도 정도 되는 공기가 이미 서해 중부 해상 부근까지 지금 남하하고 있는 상태고요. 바람이 현재 북에서 북서풍으로 우리나라 쪽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더 후면 쪽에 보시면, 북쪽에 보면 영하 15도보다 더 낮은 공기가 계속해서 앞쪽에 있는 공기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계속해서 찬 공기가 서해상으로 유입되면서 눈구름대를 다소 강하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쪽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번 목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층에서부터 찬 공기가 지금 강하게 남하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로 인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따뜻한 해수면 온도 위를 찬 공기가 통과할 때 대기는 불안정해지고 이 해수면에서부터 따뜻한 공기와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구름대를 발달합니다. 현재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는 15도에서 16도 정도 내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약 1.5km 상공에 영하 10도짜리 공기가 서해 중북부 해상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 영하 9도 정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 해기차 해수면 온도와 1.5km 대기의 기온은 약 영상 25도 정도로 굉장히 큰 해기차를 보입니다.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반적으로 15도 정도 이상이면은 눈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거보다도 한 10도 정도 높은 기온, 해기차 기온이기 때문에 눈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강수가 과연 적설이 나타나면 어디에 집중될 것인지가 이제 가장 큰 주목될 상황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22일 오늘 밤부터 23일 오후 사이에 한 차례 좀 구름대가 지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킴 모델은 23일 03시, 내일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예측 강수 예상들 보시면은 경기 남서부 쪽 일부 지역과 그다음에 충청도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눈이 내리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엔 모델은 조금 더 북쪽으로 치우쳐서 경기도와 충청도 그 경계에 중심을 두고 경기 남부, 서울 약간 남쪽에서부터 충청도 북쪽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ECMWF 오른쪽에 보시면은 강수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이라서 지금 모델마다 상당히 상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네, 현재 해수면 온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해 먼 해상에서는 15도에서 16도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만 부근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14도 정도 내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모델과 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수면 온도 분포와 크게 차이가 없이 현재 모델에서 보고 있는 경기만의 해수면 온도를 보고 있는데 반해서 ECMWF 밑에 있는 붉은색 선이 되겠습니다. 해수면 온도를 한 10도에서 12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서 지금 실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기차의 그 온도 차이보다 ECMWF 예측이 좀 작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윈디나 이런 여러 어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예측에서는 내륙으로 크게 강수대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실제는 좀 강수대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강수 구름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볼때 북쪽으로 보시면은 산발적이긴 하지만은 강원도 거의 동해안까지도 강수 구름대들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바람을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남쪽에 경기 남서부 지역과 충청도 쪽으로도 지금 산발적으로 강수대가 발달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수대가 내륙으로 깊게 유입되는 그런 구조의 특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기 차이에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바람 방향이 이끌리면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예측이 가장 잘 되는 모델을 일단 선별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ECMWF 오른쪽에 있는 예측은 현재 실황에서 볼때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는 강수대를 일단 모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엔 모델은 뭐 강수량의 전체적인 특징들이 잘 나타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왼쪽에는 대한민국 모델인 킴 모델은 이런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강수의 영역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은 해기차에서 만들어져 있는 해상에 있는 구름대들이 내륙으로 그런 들어가는 그런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다른 차이점은 있지만은 킴 모델에 가깝게 실황이 전개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실황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강수를 예보를 하고 있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가장 이제 강수 피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왼쪽에 이제 모식도를 보시면은 남서쪽에 지상의 고기압이 있고요. 북동쪽에 이제 저기압이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강한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서북서풍이나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경기만에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바람 방향을 고려를 해보면은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예상 접설은 23일까지 전북 동부 쪽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에서 10cm. 그다음에 충남권 북부, 그다음에 충북 중부, 제주도 산지 쪽에는 2에서 7cm. 그다음에 경기 남서부, 경남 서부 내륙 쪽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 쪽에 지금 강수를 보시면은 일단 바람 방향이 일단 서북서 내지 북서풍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웅진반도와 황해도 쪽에 바람이 1차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 남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구름대에서 이제 강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서울은 좀 비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에 강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상 적설을 경기 남서부 지역에 1에서 5cm를 예보를 했지만은 남부 지방에서도 경기 남쪽 지역에서도 북쪽 지역인 수원 남쪽 지역이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cm에 가까운 좀 적은 적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평택, 안성 등 충청도와 접경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5cm 정도로 많은 좀 적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수 집중 구역이 충청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북부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이 2에서 7cm, 그다음에 그 위아래로 해서 1에서 5cm 그렇게 적설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3일 밤에서 24일 오전 사이에 한 차례 더 또 비슷한 지역으로 해서 강수대가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때는 오늘 밤에서 내일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다소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거의 비슷하고요. 강수의 강도는 다소 좀 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800m 상공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입니다. 925헥토파스칼 고도 약 800m의 서울 상공의 기온 예측을 중기예보에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가장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 시기는 24일 오전 아침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가장 추위의 피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4일 오후부터 25일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기온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26일부터 28일 아침, 일요일입니다. 28일 아침까지는 다시 또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부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의 기온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28일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 수준이나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중기예보에 보시면은 기온이 25일날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다시 서울 기준으로 보면 26일, 27일 아침 최저 기온을 영하권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아침에도 0도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28일 아침까지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기예보의 변동성 중에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고기압 영향권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온이 평년 기온 수준에서 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기압골이 통과하는 그런 형태로 날씨가 전개가 될 텐데요. 30일 날 우리나라 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다소 좀 추워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 브리핑 목요일 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번에 오늘 밤부터 주로 내일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후 사이가 되는데 특히 피크 시간은 23일 내일입니다. 새벽에서 아침 시간대에 좀 눈이 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눈이 집중되면서 아마 위험 기상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새벽에 눈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 경우 같은 경우에 눈이 내린 지역과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보행자 특히 도보의 안전 유의를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상 교통 또 야외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 특히 사전 항공기 운항 확인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중기예보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위는 일단 24일 수요일 아침까지 최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회복하다가 다시 좀 추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30일 또 전후에서 기압골 통과 가능성
폭풍과 강습해서 강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기예보의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다음 정례 브리핑 때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수시 브리핑이었습니다.